지금까지는 이제 헤드기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헤드기어 역할, 그리고 헤드기어를 쓰게 된 이제 뭐 역사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스포츠 과학적인 입장들을 막 살펴봤는데요. 예, 이제부터는 이제 헤드기어 종류가 뭐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뭐 써야 되는 착용법, 뭐 보관법,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살펴보니까요, 헤드기어가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처음 복싱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좀 분류를 정리를 딱 해드릴게요. 헤드기어는 크게 딱두 종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 이 형태 있죠? 얘는 타격을 받으면 어느 정도 앞면에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면에 터치가 되는 타입하고, 얘는 완전 이렇게 다 덮어놨잖아요. 아예 터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살짝 터치가 되느냐, 아니면 아예 터치 자체가 안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글러브가 앞면에 닿아 있느냐, 안 닿아 있느냐 차이에 따라서 이제 이 헤드기어를 나누면 네, 맞아요. 되겠네요. 그리고 요 안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요 안에서 또 이렇게 뭐좀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는 거는 여기 이게 전두엽하고 관자놀이 귀까지만 덮어주는 거. 그 옛날에 그 엘리트 복서들도 쓰고, 그 마이클 타이슨 있죠? 아, 저 봤어요. 사진에 타이슨 그 아마추어 시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귀도리개처럼 네, 생긴 맞아요. 헤드기어. 그렇게 쓰고 해요. 그게 왜 그랬으냐면, 이렇게 좀 완전히 앞면이 커버가 안 되는 약간 오픈 페이스 타입일수록 가볍습니다. 그리고 시야각이 굉장히 넓어요. 거의 안쓴 것처럼 이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보호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타이슨 임파이터잖아요. 상대한테 많이 파고들어야 되고, 좀 민첩한 움직임도 중요하고, 회피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수어머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좀 가벼운, 뭐 그런 걸 쓰는 거예요. 또, 인파이팅 한다고 붙었을 때는 시야각이, 헤드기 안 써도 좁아요. 근데 이거 안 보이는 것까지 해요. 코피반까지 이렇게 더해버리면 더안 보이거든. 그래서 제일 이렇게 귀랑 이마만 이렇게 오픈 타입, 오픈 페이스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페이스 타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타격을 단행했을 때 이제 눈을 맞는다. 그러고 여기 이제 그 아나 부분. 안아 부분 타격이 오니까 안아 골절이 온다.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오픈 페이스에다가 이렇게 안아 쪽에 이제 범퍼를 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T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T자 헤드기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T자 헤드기어.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턱까지 보호하고 싶어서 턱을 이렇게 커버하는 형태가 있어요. 턱까지 보호해주는 완전 동그랗게 돌아가는 형태의 헤드기어가 있고, 뭐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안아 범퍼가 있어도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코가 맞으니까 아프고 찡하잖아요. 신경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코피도 나고 이러니까 이거 이렇게 바를 아예 둘러버렸어요. 이게 코보어 타입이라고요. 이걸 제일 많이 선호하시죠. 이거 분류로 치면 얘랑 짝지예요. 아, 네, 접촉이 아예 되지 접촉이 안 되는 않는. 형태. 근데 이제 코보어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난좀더 보호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까지 가는 거예요. 얘는 네. 이름이 포수형 헤드기어. 그렇죠. 이 앞에 그릴이 그 야구할 때 포수들 쓰는 그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는 포수형 헤드기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더 옵션 보고 있나 현대? 뭐 그런 옵션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헤드기어가 네. 이제 종류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게 앞면이 다이는 거, 이게 다이지 않는 거. 근데 이게 헤드기어가 또잘 쓰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거를 잘 쓰려면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할 거고 내 상태가 어떤지 일단 정확하게 자가 진단이 돼야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헤드기어를 써가면서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착용법부터 알려드릴까? 이거를 제대로 착용을 일단 해야지 기능을 하거든요. 이런 그 앞면이 노출되는 이런 형태의 헤드기어는 이렇게 찍찍이가 이렇게 뒤에 다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턱끈을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오픈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RDX 제품. 내가 다른 걸 쓰려니까 이제 타 브랜드라고 쓰지 못하고 RDX 이것도 좋아요. 요거를 완전히 펼친 상태에서 이제 내 머리에 맞게끔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마에 정수리 있죠. 여기를 그런데 이 부분을 딱 맞춰야 됩니다. 네, 여기를 딱 맞춰야 돼요. 아, 정수리 오른쪽 네. 부분을. 이마 여기 딱. 그래야지 시야각이 딱 맞아요. 그래서 요걸 대보면은
중앙을 이렇게, 맞춰야 이렇게 돼요. 중앙을 이렇게 딱 센터 딱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제품은 이 로고에 맞추면 돼요. 로고랑 로고랑 코랑 일자로 아. 맞추면 돼. 그러면 시야 위치가 딱 맞아요. 아.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초보들은 아. 이것도 내가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감이 안 오거든. 맞아. 이렇게, 이렇게 센터 맞추면 돼요. 표시돼 있어. 이 다음에 지금 이마 위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걸 딱 붙이는 거예요. 요 과정은 해드기가 처음 하셨을 때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붙이고 여기 위치 딱 맞게 이렇게 짜맸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여기 이렇게 귀 부분 있죠? 귀 보이나? 맞아요. 요, 네. 요 귀를 여기 이 커버 안에 넣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그럼 귀구멍이 이렇게 펀치 빡 맞으면 이게 공기가 빡빡 이래버리면 작아도 작은 충격에도 이게 고막 빡 나버려요. 아. 고막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커버하려면 이거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서 이게 네. 구멍이 따로 나와요? 네, 따로 있어, 따로 있어. 아. 그 열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맞추면 관자놀이가 딱 맞아요. 아. 관자놀이 여기 푹신하게 돼 있거든. 눌러봐봐요. 어, 그러네. 그치. 야, 여기 전두엽도 댕댕댕댕 하고. 이게 쿠션감이 상당하네요, 얘가. 네, 그래야지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줄여주고, 이게 밀고 돌아와서 눈을 안 때려. 아. 관자놀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마랑 귀 관자놀이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턱끈.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추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눌러봐요.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는 이거를 좀 되게 좀 빡빡하게 끼어라고 해요. 애들 끼워줄 때도 빡빡하게 끼워요. 관절 좀 아파요. 그러니까 괜찮아, 참. 어디가 좀 빡빡하게 느껴지면 오면 딱 좋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쭉 아. 내가 얼굴 축 수술을 받고 있는 느낌. 이게 아. 왜 그러냐면 편하게 쓰잖아요. 네. 느슨한 건 당연히 안 되고 편하게 쓰면 스파링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땀 나거든요. 아. 그럼 이거 헤드기어랑 이 사이에 땀이 있거나에 차면 이게 약간 윤활제처럼 미끄러워져요. 아. 그래서 이걸 맞으면 휙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팩 돌아가가지고 눈 딱 가려버리면 그때부터는 뭐 기술이고 체력이고 나발이고 이제 개받듯이 맞아야 되니까 일단 나는 이걸 좀 빡빡하게 좀 끼면은 또 끼면서 좀 약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좀 늘어나면서 머리 맞으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마 정수리, 귀 관자놀이 다 맞췄을 때 이렇게 딱 쫙 약간 네. 그 처음에 가죽 신발 신었을 때 좀 빡빡한 느낌 비슷한 그런 네, 느낌. 맞아요. 그래야 그렇게 꽉 끼게 맞아야지 나중에 스파링 하다가 중간에 막 헤드기어 고치고 막 이런 일을 안 해요. 이게 보통 체육관에서 헤드기어를 사이즈별로 많이 구비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나. 하나 가지고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하다가 휙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수건 갖고 와서 여기 막 쑤셔놔가지고 공간을 채우고 뭐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 머리 사이즈에 맞는 헤드기어는 보호 장비로서 하나 좀 갖고 있으면 좋죠. 그 지금 착용하신 게 이게 T자 헤드기어잖아요. 그쵸, 근데 요 헤드기어에 이게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아무래도 좀 가볍습니다. 가벼워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임 할 때 좀 움직이기 좋고 부피감도 그 포수형 비하면 작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피도 기동 같은 거 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시야가 또 이렇게 좀 넓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적이 저런 그릴이나 코브보다는 더 오픈돼 있기 때문에 좋은데 단점도 있긴 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닿을 수 있어요. 저런 제품보다는. 그래서 그 이런 T자형 고르시는 방법도 이런 이렇게 범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마 범퍼 이런 게 너무 얇은 걸 쓰면 그대로 맞아요. 아. 네, 이게 좀 저렴이 제품은 그 생산 단가를 낮춘다 이런 거 작은 걸 쓰거든. 아. 근데 이렇게 좀 폼이 두툼하게 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걸려 이렇게 탁. 그거 준비한 거 좋고 네. 이렇게. 이렇게 딱 잠깐만 좀 발사래요 잘했어 아 일단은 정면으로 이쪽에 눈은 빵 때려봐요 좀 괜찮아 위험하잖아. 괜찮아 나 그치 오 진짜 안 다니는데 안 다니지 오 안 돼요 이러면 이까지 안 이게 두께가 있어서 몇 번 더 때려봐 괜찮네 이거 근데 겁은 난다 내 코는 때리면 아마 맞을 거야 살살해 살살해 코는 닿아요. 닿아요. 코는 닿아요. 닿아요. 근데 이제 눈은 안 닿아요. 이게 눈을 직접 풀려버리면 각막 나가요. 안전하네. 코는 닿는데 눈은 안 닿아요. 그래도. 그리고 옆으로 좌우로 세게 쳐볼래? 좌우로. 네. 이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맞으면 휙 돌아가버린다. 꽉 안 좋으면. 한번 써볼래요? 그래. 그래서 좀 요거는 가벼운 움직임. 가벼운 움직임. 뭐 이렇게 회피 기동. 하기 좋고 이것도 충분히 중요한 눈이나 뭐 이렇게 관자놀이 이런 데는 보호합니다. 이게 좋은 T자 헤드기어는 이렇게
약간 두께감이 있고 네. 쿠션감이 있는데 그 대신 이게 얼굴 라인에 딱 맞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얼굴 라인에 맞아야지 돌아서 이렇게 맞았을 때 돌아가는 게 없고 이제 펀치가 이렇게 슉 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슉 이렇게 정타로 빡이 아니고 이렇게 싹 이렇게 싹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굴곡이 좀 있으니까 이게 정타가 제일 위험해. 충격 그대로 빵 가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거의 스치듯이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쫙 이래 있는 게 좋고 좀 그런 게 또 착용감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턱끈으로 이렇게 쪼우는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쫙 맞아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가 뭐 있냐면 이렇게 턱에도 이렇게 범퍼를 대놓은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여기서 더 개선시킨다고 한 아이디어 상품인데 나는 그거는 조금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거거든요. 이 제품이거든요. 요렇게 T자에다가 이제 턱까지 이렇게 붙여놓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턱. 이렇게 턱을 보호할 거라고 만든 건데, 이거를. 그럼 이제 더 안전할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안 그래. 내가 이걸 직접 써보면은, 머리를 딱 맞춰도 지금 여기 이렇게 공간이 떠요. 이게 머리에 완전히 맞추기 힘들어요. 이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게 완전히 머리가 딱 맞게 쓰기에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만약에 재수가 좋아서 나한테 이게 맞으면은 괜찮아. 근데 이게 안 맞고 지금 여기 보여요? 손가락 두 개 들어가거든요. 이마랑 관자놀이 맞추니까 여기 이만큼 두 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래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나름 선호하시는 분이 있긴 있으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턱끈 쪼아보는 거. 그리고 마우스피스를 하면 턱이나 아래쪽에서는 커버는 그걸로 쇼크, 이렇게 쇼크를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까지 난 쓰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오히려 머리에 완전히 맞추기가 어려워. 완전히 이 길이 맞춰가지고 만든 제품 아니고서야. 그렇죠. 기성품에선 좀 이렇게 완전히 만족하기 어렵겠네요. 네, 맞아요. 그 다음 단계 이제 코 보호잖아요. 오늘 헤드기 엄청 쓰네. 코 보호도 안 써볼게요. 주먹 들어오지 말라고. 너 이 부분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 게. 다이진 않아요. 설사로 근데 코에 이쪽으로 춤이 굉장히 크게 와요. 이쪽이 좋아요. 가위바위보.